안녕하세요, 푸른사우입니다. 오늘 영상은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렸던 번식한 울프피쉬 치어들 있잖아요. 무사히 부화한 울프피쉬 치어들이 4일 동안에 난항없이를 잘해서 이제 첫 먹이를 먹고 있어요. 보면은 바닥에 지금 시장에서 파는 볶음 멸치처럼 굴러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울프피쉬 치어들이에요. 제가 최근에 올렸던 그 부화한 애들에 비해서 진짜 많이 형태가 바뀌었죠. 색깔도 막 샛누렇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회색이에요. 그리고 지금 먹이를 먹고 있는데 저게 실지렁이거든요. 보면 저 뒤에 지렁이들 보이시죠? 저게 하수구 같은 똥물에 사는 지렁인데 영양가가 굉장히 좋아서 육식어들이 이거를 먹으면 굉장히 잘 커요. 그래서 지금 첫 먹이로 이 실지렁이를 준 상태고요. 보면은 지렁이가 굉장히 큰데 못 먹을 것 같아도 이거 애들이 이걸 다 먹어요. 원래 뭐 구피, 여러분들이 아시는 구피나 이런 작은 물고기들 치어는 한 입에 들어가는 것만 먹거든요. 먹이를 뜯어먹거나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울프피쉬나 아니면 잘 알려진 피라냐 같은 육식어들, 이빨이 있는 육식어들의 치어는 이렇게 큰 먹이를 줘도 잘라먹는 경우가 많아요. 특히나 울프피쉬는 이제 이빨도 있지만 턱 힘이 세가지고, 쟤도 왜 브레이킹 댄스 추고 있지? 아니요, 시선을 자꾸 방탈하네. 그 뭐라고 했더라? 네, 얘네는 그 한 입에 들어가는 먹이가 아니더라도 턱 힘이 세가지고 먹이를 잘라먹거든요. 실지렁이 같은 걸 잘라먹어서 이렇게 큰 먹이를 줘도 지들이 알아서 뜯어먹어요. 대신에 주의할 게 있는 게 지금 보면은 배가 주황색으로 진한 애들 있죠. 이거 뱃속에 지금 실지렁이가 들어있어서 저렇게 빨개 보이는 거예요. 이건 먹이를 먹었다는 얘기죠. 근데 이렇게 찾다 보면은 아직 먹이를 안 먹은 애들 있어요. 여기 있는 애들,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먹이를 안 먹었네요. 보면은 뱃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애들 있죠. 저건 먹이를 못 먹은 건데 얘가 뭐 찌릉이라 뭐 밥을 못 먹은 게 아니라 울프피쉬가 먹이를 찾으러 나가질 않아요. 보통 이제 굴러다니는 먹이를 쥐들이 찾아서 먹는 게 아니라 집 코앞에 먹이가 있어야 이제 그때 발견하고 먹는 스타일이라 추적을 못해요. 원래 좀 먹이가 풍부한 시즌 때 번식을 하는 고기다 보니까 먹이를 찾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이 실지렁이라는 먹이는 특징이 사람이 이렇게 흐트러 놓으면은 다시 뭉쳐요. 저렇게 뭉쳐서 나중에 하나의 공이 되거든요. 그럼 여기 공이 돼 있으면 여기 있는 애들은 먹이를 못 찾는 거예요. 바로 여기 코앞에 뭐 한 10cm 간격이 있는데 그걸 못 찾고 굶어 죽어요. 그래서 제가 주기적으로 손으로 흐트러트려가지고 줘야 돼요.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말하다 보니까 하는 거 보여드려야죠. 이렇게 지렁이가 이렇게 뭉치잖아요. 그럼 이거를 이렇게 흐트러트려주면은 이렇게 밥을 못 먹고 굶은 애들도 코앞에 먹이가 떨어지잖아요. 그럼 그때부터 먹이를 제대로 먹어요. 보면 애들 여기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데 지금 바닥에 누워있는 애들 있잖아요. 쟤들은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좀 모래가 있는 데 사는 고기다 보니까 모래가 없으면은 이게 배 부분이 납작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누워있을 때가 있어요. 먹이를 많이 먹으면은 배가 나와서 누워버리는 거죠. 별로 이상한 게 아니에요. 이때는 가슴 지느러미가 짧을 때라 지가 알아서 서있지를 못해서 모래 없을 때는 이게 정상적인 거라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요. 원래 그냥 모래 없으면은 누워있어요. 이때는 다만 여기 가끔씩 보면은 기형인 애들이 있는데 잘 찾아보면 기형인 애들이 있거든요. 찾아보면 있어요.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는데 울프피쉬는 좀 체형 기형이 비교적으로 많은 고기라 얘 같은데 얘 같은 경우에 척추가 펴가지고 좀 이상한 형태거든요. 여기 앞에 있는 애 있죠. 옆에서 보면 더 명확할 거예요. 척추가 휘어있는 애들인데 이런 애들은 이제 절에도 살아요. 절에도 그냥 살고 죽지도 않고 저기 알 부화할 때 수컷 정자가 이제 너무 덮어져 있어가지고 제때 부화 못한 애들이 저래요. 알에서 빨리 못 빠져나온 애들이 알에서 이제 몸을 웅크리고 있는 형태로 너무 오래 있던 거예요. 그걸 제가 억지로 찢어준 애들이 저런 식으로 기형으로 자라요. 저게 뭐 약품 같은 게 들어가서 부화대가 안 만다든가 아니면 알에 곰팡이가 피거나 아니면 수컷이 뭐 정자를 너무 많이 뿌려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화를 제때 못할 때 저런 식의 기형이 많이 생깁니다. 지렁이 들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죠. 이게 처가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부화했어요. 보면은 이런데 구석탱이 있는 것도 다 치어고요. 지금 지 몸에 비해서 막 큰 저 지렁이 들고 다니는 거 봐요. 밥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 먹여주면 진짜 키우는 맛이 나거든요. 물고기란 게 여기도 많고 저 뒤에 보면 저기도 지금 되게 많아요. 많죠.
지금 저 구석탱이도 그렇고 지금 여기 부한 애들이 얼추 500마리는 될 거예요. 이게 물고기가 보이는 것보다 원래 많거든요. 세 보면 먹연고기 많이 시켜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뭐 먹연고기 100마리 시켜보면은 아니 이게 100마리야? 한 50마리도 안 돼 보이겠냐고 세 보면 한 120, 100, 110마리? 120마리 나올 때가 있거든요. 원래 물고기가 그래요. 네, 여튼 이번 울프프 시어들 상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다행히도 제가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처음에 워낙 알 때부터 위기가 있어가지고 또 얘네도 떨어져 버리지 않을까 해서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진짜 주기적으로 와가지고 물에는 문제 없나, 히터는 문제 없나, 얘네 상태는 어떤가, 뭐 기형인 애들은 어떤지, 먹이 이런 것도 계속 확인하고 진짜 신경 많이 썼는데 다행히 이때가 제일 위험한 시기거든요. 갑목이라고 해서 제일 위험한 시기인데 지금 이 시기를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. 여튼 저도 애지간에서는 고기를 잘 안 죽이는 편이라 이 정도 왔으면은 제가 얘네 책임지고 끝까지 잘 키워가지고 얘네 잘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. 울프프 시체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원래 그렇게 잘 죽는 고기 아니에요. 튼튼한 고기인데 최근 애가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요? 제 영역을 벗어났다고 해야 되나요? 좀 재수가 없던 거니까요. 자꾸 보시면서 불안해하면서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뭐 당연한 거긴 한데요. 앞에 그런 게 있었으니까.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얘는 제가 책임지고 잘 키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잘 자란 모습 보여드릴게요. 여튼 오늘 영상 울프프 시체어들 처먹이 먹이는 영상이었고요. 조만간 또 잘 키워서 다른 성장한 모습도 보여드릴 테니까요.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.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매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